안녕하세요. 구미호요기입니다. 12월 11일 VCT 팀스킨 번들 소식입니다. 발로란트 e스포츠 글로벌 책임자 레오 파리아가 VCT 팀스킨 번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오피셜 소식을 전했습니다. 레오가 방금 언급한 전체적인 글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올해 2023년에는 VCT 락인 번들과 2023 챔피언스 컬렉션으로 발로란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e스포츠 번들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모든 파트너 팀에게 평균 100만 달러 이상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라이엇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선김, 추가 인센티브와 함께 팀이 자신들과 같이 계속해서 스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 구축 축을 위해서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내년에 업데이트될 VCT 팀 번들의 출시로 이어지며 VCT 번들인 30여개의 발로란트 국제 리그 팀의 정체성이 담긴 총기 스킨과 상품으로 플레이어가 자신이 좋아하고 응원하는 팀의 상품을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직접 팀을 지지할 수 있는 데 의의를 둔 컨텐츠라고 합니다. 먼저 내년 2024년에 각 리그 토너먼트의 첫 단계 초기 리그인 킥오프 토너먼트를 아메리카는 16일, 아시아 태평양 우리 퍼시픽 리그는 2월 17일에 EMEA와 중국이 20일, 22일을 기점으로 시작하여 서로 경쟁하며 승자를 결정, 3월 8일부터 24일까지 상위 8개의 팀에게 주어지는 마스터즈 마드리드 출전 자격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레오는 올해 꾸준히 소식을 전해주었던 팀 브랜드 스킨 출시 소식과 전체적인 구성을 발표했는데 토너먼트 기간에 맞춰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팀 스킨 번들은 킥오프의 토너먼트가 시작하기 직전인 2월에 출시하며 모든 국제 VCT 팀이 팀 고유의 번들을 받게 되고 해당 번들에는 총 스킨, 플레이어 카드와 더 많은 무언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 스킨으로는 우선적으로 클래식 스킨이 출시 된다고 하네요. 더 다양한 스킨이 추가될지, 효과가 있는 스킨일지, 더 많은 구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공개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VCT 팀 번들 구성품과 관련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이 공개된다면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